박사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. 박사님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아니 사실은 제 물리의 지식이 지금 중학교에 네. 딱 멈춰 있거든요. 네.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. 네, 잘 부탁합니다. 네. 일단은 박사님 오늘 저희가 배울 주제는 뭔가요?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항의 표준은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항을 요걸로 지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요게 저항이에요? 예, 보통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저항인데요. 네. 이 저항의 특징이 어떤 게 있고 뭐 오메 법칙이라든가 네. 이 저항의 표준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해 볼까요? 예, 출발해 봅시다. 네, 이거 꼭 하래요, 우리 작가님이. 자, 업글 물리. 어색하고 너무 잘하셨어요. 와우. 와, 아니 박사님 여기가 어딘가요? 뭔가 배관 같은 것도 보이고 신기한 뭐 장치들도 보이고요. 네, 아까 보여줬던 이 저항의 표준을 잡아주는 네. 장비예요. 저항의 표준을 만든다. 그럼 네. 어떻게 만들어요? 양자홀 효과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양자홀 효과는 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전자가 움직일 때 힘을 받게 되는데 그걸 로렌츠 힘이라고 하죠. 그러면 일렉트론들이 이쪽에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. 전위차를 측정하면 전위차가 비대하게 됩니다. 이것을 홀 효과. 여기까지는 쉽죠? 자기장이 약하면 조금 약하게 휘겠죠. 이렇게. 근데 더 세게 걸면 이 휘는 정도가 커지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.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전자가 알갱이기 때문에 뉴턴역학에서는 이렇게 달이 지구를 도는 것처럼 돌고 있는데요. 양자역학적으로는 그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게 돼요. 그러면 파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고전역학적으로는 도체에 있는 전자가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요.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에너지가 양자화 되게 됩니다. 양자역학적으로 왜 만드는 거예요? 양자역학적으로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요. 예전에 이렇게 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매그네틱 필드가 세고 아주 낮은 온도에서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그 실험을 하다가 옵저베이션 한 게 뭔가 하면 이게 홀 저항이 저항에 대해 자기장에 대해서 연속 비례하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단을 만들면서 커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계단이 플랑크 상수하고 전하의 제곱과 관계되는 걸 알게 되었고 시스템 속에서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 아니고 불연속적으로 되고 그거의 결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역학적인 홀 현상이 홀 저항값이 양자화되는 그리고 이걸 양자화 효과라고 합니다. 와 박사님께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양자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예, 결론을 정의하자면 그러니까 현상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주 강한 자기장을 낮은 온도에서 가하면 그 고전적인 홀 효과에서 그 홀 저항값이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 홀 저항값은 프랑크 상수하고 기본 전하량하고 관계되는데 이 값은 세계 어디서든지 똑같은 값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즉 다시 말해서 좋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죠. 아 그렇구나. 선생님 그럼 이제 식사 시간이니까 점심 드시러 가시죠. 밥 먹으면서 다른 얘기 하시죠. 자 일로 오시죠. 야 아니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다시 이 냉장고를 보니까요 이게 그냥 냉장고가 아니네요. 신통방통하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저항의 표준값을 만들기 위한 냉장고잖아요. 예. 그러면 여기에 엄청 강력한 자기장도 있을 거고 이 안에 엄청난 그 영하의 냉매가 들어있을 거라는 거죠. 네, 예, 맞습니다. 와. 온도는 영하 270도
등도 낮출 수 있고요. 네. 그 자기장은 우리 보통 그 사용하는 자기장이 한 0.1 테슬라 정도 되는데요. 네. 여기는 이제 전자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똑딱이 자석보다 20배 정도 큰 10 테슬라. 굉장히 고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네. 그 냉동기이면서 전자석이 들어있는 그런 장비입니다.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네. 아까 그 양자열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 네. 고자기장하고 저온이 필요한데요. 그걸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. 아,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저항의 측정값을 기준을 삼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면 이 기술이 그럼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? 왜 만드는 거예요? 저항이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. 모든 전자제품 그리고 이제 셀폰 그 휴대폰 같은 데 사용되는 그 전자제품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저항의 값을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어요. 네. 그거를 위해서는 국가 저항의 표준을 만들고 이 표준하고 그 어떤 저항 값을 비교해 가지고 그 값을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와우. 아, 우리 친구들도 정말 유익한 시간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교수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신가요? 예,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네. 과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많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꿈을 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박사님처럼 멋진 과학자가 또 배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함께 외쳐볼게요. 업글!